주라. 너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야 한다. 너 연아 엄마 사건하고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거냐? 아빠. 연아 엄마 뉴스하고도 아무 관련 없어? 왜 이러세요 갑자기? 연아 엄마 유서가 사라졌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유서라뇨. 버린 거 아니에요? 그게 아직도 있었어요? 그 사람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것을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. 버리셨어야죠. 그 자리에서 버리셨어야죠. 누가 가져간 거예요? 연아가 가져갔어요. 그걸로 뭘 하려는 거죠? 자기 엄마가 쓴 건지 필적 감정하려는 걸 거예요. 어떡해요? 연아, 너 바른 대로 말해봐. 너 그 뉴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냐? 너 혹시... 그때 아줌마가 산호스파이 증거 CD를 가지고 하서방을 만나려고 해서 막아야 했어요. 너... 근데 절벽에서 떨어진 건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. 제 손 잡으라고 애원했어요. 근데 아줌마가 안 했어요. 아빠, 믿어주세요. 정말이에요. 어떻게 입만... 그러나... 그 유서... 네가 만든 거야?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아줌마 돌아가시면 제가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. 너 어쩌자고... 너 어쩌자고 그런 짓까지 했어? 피말라요. 벌 받고 있어요. 혹시라도 아줌마 깨어날까 봐 하루하루 지옥에 살고 있어요. 유라야, 너 이 자식아, 그걸 어떻게 너 혼자 네 가슴속에 그렇게 품고 있었어 여지껏? 아빠, 그 유서가 가짜라는 거 금방 탄로나겠죠? 연아가 우리 의심할 거야. 유서가 발견된 것도 우리 집에서였고, 넌 연아 엄마가 가지고 있던 산업스파이 CD를 찾고 있었으니까. 유서는 제가 쓴 게 맞지만 아줌마 절벽에서 그렇게 된 건 정말 사고였어요. 하서방, 유서 얘기까지 들으면 정말 날 더 이상 안 보려고 들 거예요. 아빠, 도와주세요. 어떻게든 막아야 돼요. 감정 의뢰하신 설연아 씨 되시죠? 네. 결과가 나왔나요? 네. 언제쯤 방문 가능하신가요? 곧 가겠습니다.